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심층분석. 네. 요즘 여러분들 윤석열 언론이 눈물겹게 벌써 대권 후보다 윤석열이 청년을 만났다. 윤석열 청년에게 하는 메시지. 비정규직이 있어서 어떻게 결혼을 꿈꾸겠냐라고 하면서 전 검찰총장이 이제는 청년도 챙기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눈물겨운 윤석열 사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게 뭐냐? 김종인의 워딩을 잘 보셔야 돼요. 김종인이 여러분들 윤석열은 5월이면 빛을 볼 거라고 봐요. 이게 떠들어요, 자꾸. 그렇죠? 김종인이가 윤석열은 5월이면 빛을 볼 것이다. 막 떠들어요. 그 5월이면 빛을 볼 것이다라는 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당대회가 끝난 후예요. 요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윤석열이가 빛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전당대회가 끝난다는 것은 대선 체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민주당도 당대표가 누가 되고 원내대표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제 대선 체제가 꾸려지는 거예요. 이번에 전당대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원내대표가 중요한 이유가 대선을 누가 이끌 것이냐라는 거고 국민의힘도 누가 당대표가 되고 누가 되냐에 따라서 대선을 누가 이끌 것이냐.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여야의 상황을 보고 윤석열이 빛을 볼 것이다라는 것은,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김종인이가 희한한, 예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희한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자기는, 재보선이 끝나면 떠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재보선에서 완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비판을 했어요. 그럼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굉장히 여기저기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대통령도 될수 있고 내가 맘만 먹으면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도 지가 옆에서 책사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정치권,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김종인이 아직도 저렇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종인 같은 국보위 출신의 퇴물이 여당이, 민주당이 위기면 민주당에 영입을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고, 저쪽이 위기면, 그러니까 어떻게 정치가 친일 독재의 세력들과 그 친일 독재에 항거했던 운동권 세대의 정당을 오가면서 당대표를 맡을 수 있냐고요. 신념이 없는 지가 마치 제갈량인 줄 착각에 빠져요. 김종인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추대예요, 추대. 자기 말에 반기를 들거나 자기와 조금만 다른 반기를 드는 사람들과는 절대 같이 안 해요. 저는 뭐이 당에 미련도 없다고 파이어 하면서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국민의힘에 향해서 엄청난 비판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 국민의힘 안에서 장제원이나 여러 자기가 장악하지 못한 계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장악하지 못한 계파에서 계속 김정인을 공격하니까 얘는 항상 박사님, 박사님 하면서 추대하기를 원해요. 박사님, 박사님 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승리도 자기 때문에 승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김정인을 대놓고 까는 홍준표, 대놓고 저격하는 배현진, 대놓고 저격하는 장제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 김종인이가 왜 떠날 때 안철수를 저격했냐? 왜 국민의힘을 저격했냐? 희한하게, 본인은 국민의힘과는 다시는 같이 할 일은 없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윤석열도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요. 그건 뭐냐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당 지도체제가 꾸려져도 저 정당은 집권할 수 없다라고 막말을 막 합니다. 막말이 아니죠. 저 정당은 집권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신당 창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안철수를 까냐? 모 언론사와 김종인이가 인터뷰 도중에 이런 얘기예요. 다음 대권의 안철수가 야권의 통합에 방해 요소가 되겠냐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파이어라고 입니다. 그 얘기를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안철수와 합당 논의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가 가장 바라는 것은 윤석열의 손을 잡는 겁니다. 안철수는 윤석열의 손을 잡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안철수가 윤석열의 손을 잡고 싶은 것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탐나는 거죠. 과거에 자기가 누렸던 지지율. 지금은 자기는 지지율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나 윤석열은 엄청난 약점을 갖고 있다고 안철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윤석열과의 친분을 유지하고 윤석열과 잘 지내야만 윤석열이가 여러 가지 문제 의혹에 의해서 윤석열이가 낙마했을 때 그 표를 안철수가 갖고 싶어 하는 건데. 근데 벌써부터 김종인이 안철수를 선거가 끝나자마자 저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당 창당에 안철수가 절대 낄 수 없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철수를 국민의힘에 엮어놔야만 신당 창당에 안철수가 끼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안철수, 김종인과 저는 조중동이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봐도 국민의힘이 재집권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당 창당이다. 그럼 신당 창당의 주류 세력이 누구냐? 금태섭이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금태섭이가 지금 신당 창당에 작업을 하고, 그러면 5월 달에 가시적으로, 금태섭은 누가 봐도 안철수와 처음에 같이 했다가 안철수를 등지고 나오고, 민주당에 있다가 민주당에서 등지고 나가고, 결국은 금태섭 하면 누가 봐도 민주당계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언론이 포장해줬기 때문에 소신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도를 잘 보세요. 김종인은 신당 창당에 이미 그쪽에 책사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영입 인사를 윤석열로 이미 낙점을 찍었고, 그러면 언론도 신당 창당이 생겼을 경우에는 무조건 신당으로 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국힘당을 김종인이 저격하냐, 국힘당이 결국은 여론 지지율에 따라서 신당이 국힘당의 후보와 단일화를 했을 때 이겨서 자기네들이 후보를 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왜 그러냐면 새롭게 나타나는 신당에는 제가 보면 조응천이 이동설이 있어요. 조응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현재 반기 조국 장관과 검찰 사태 때 반기를 들었던 현재 배지를 다지 않았던, 저는 김혜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김종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건 뭐냐? 민주당에 아직도 김종인 개가 남아있어요. 보시면요. 그렇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박용진도 그렇죠? 뭐 여러 과거에 민주당에서 2016년 정계에 입문시키고 김종인을 박사님 박사님 하면서 따르는 인간들이 진보 진영에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극과 극의 정당이에요. 그렇죠? 극과 극의 정당입니다. 민주당도 마음에 안 들고 국민의힘도 마음에 안 든다는 게 바로 지금 조중동이 노리는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선거가 끝났는데 언론은 국힘당에게 좋은 기사 안 써줍니다. 요즘 국민의힘도 권력투쟁, 자중질환, 내부 분쟁 이런 글을 막 써요. 막 써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겠죠. 신당 창당의 구도는 어떤 식으로 하냐?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기득권 정당에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을 다 모으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민주당의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국민의힘은 좀 찍긴 그래. 저들을 심판해서 민주당에게 정권을 줬는데. 신당 창당을 해서 금태섭이 모이고 조응천이 모이고 여야 할 것 없이 소신이라고 포장됐던 사람들이 모여갖고 대권 후보를 윤석열로 만들면 문재인 정권에서 신당이 정권을 내면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라는 방해꾼이 신당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김종인과 저쪽, 왜 이미 조중동은 안철수를 손절을 했죠. 보이잖아요. 조중동이 안철수 안 빨아주잖아요. 그렇죠? 조중동이 이번에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안철수를 빨아준 이유는요, 국힘당의 승리를 위해서 흥행카드를 써먹은 거예요. 흥행카드를 써먹은 거지 안철수가 과거같이 굉장히 대단한 대권후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국힘당에서 나올 수 있는 대권후보는 한계가 있는 거죠. 누가 있겠죠? 홍준표밖에 없어요. 홍준표 유승민이 대결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홍준표가 이기죠. 그러면 나중에 국힘당의 대권 지지율을 했더니 민주당 대권 후보 누구누구누구가 경선을 통과해서 봤을 때 만약에 30몇 프로, 국힘당 후보 20몇 프로, 신당 창당의 뭐 윤석열 뭐 30몇 프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누가 봐도 국힘당과 신당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게 되면 둘이 합치면 50몇 프로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3지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얘기했던 제3지대라는 어떤 일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이탈 세력을 보는 게 아니라 신당이라는 한마디로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모조리 모아놓고 본인들이 소신파, 민주당도 비판했던 사람들이 모였고, 그러면 민주당의 반발을 갖고 있는 중도층이라고 하는 자칭, 그 사람들이 여기 모일 테고, 국민의힘의 반감을 갖고 있고, 국민의힘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당에 합류를 하고, 거기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조중동이 윤석열에게 꽂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를 김종인이 공격한 이유는 대선의 변수를 없앤 거예요. 그렇죠? 안철수를 김종인이 사전에 싹을 자른 것은 신당이 얼씬을 못하게 한 것은 대선의 변수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안철수를 국민의힘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지금부터 예의주시해야 될게 누구냐? 그럼 그 당에 누가 모일 것이냐? 그렇잖아요. 응? 누가 모일 것이냐? 제가 눈에 봐도 몇 명들이 있죠. 그럼 안철수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이외에는 독자 세력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아니면 또다시 외곽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 합당을 하지 않고 또 독자 세력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안철수는 신당 창당에는 참여를 못하겠죠. 그래서 김종인이 끝나자마자 안철수를 저격을 하고 국민의힘을 저격을 한 거예요. 저 당도 안 된다. 그럼 뭐야? 민주당도 안 된다 그래갖고 국민의힘을 도왔던 김종인이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국민의힘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뭐야? 뭐지? 라고 하면서 중도의 표심을 갖고 있거나 민주당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당의 창당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이는 거죠. 거기에 민주당 출신들이 분명히 아직도 김종인계가 남아있고 박사님, 박사님 하는 인간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에 여러분들 대선 지지율에 따라서 어떤 조직들이 모이는지는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앞으로 계속 심층 분석을 해드릴 거는요. 국민의힘은 대선을 완주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우리는 윤석열과 왜 지네들은 언론이라는 얼마든지 조중동을 그렇죠? 조중동의 힘을 얻어서 신당의 마케팅은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조중동이 계속 민주당도 싫고, 민주당의 소신파, 그리고 국민의당의 자성을 요구했던 많은 의원들과 새로운 정치를 모색해야 된다는, 뭐, 21세기 통합당이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이 당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참여가 예상되고, 그러면 먼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예, 현재의 민주당에서도 상당한 동요가 있고, 어떤 의원들이 이 당에 참여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시간이 없어. 모든 두달세달 만에 정당 지지율은 치솟게 되고 현직 의원들 제발 조응천 의원 제 예상이 빗나가길 바랍니다. 조응천 의원이 검사 출신들이 당연히 좀 참여를 하겠죠. 그렇죠? 검사 출신인 조응천 뭐 금태섭이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태섭이가 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에서도 조응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원들이 합류를 하면 의외로 파괴력이 셀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김종인이가 그냥 안철수를 때리는 게 아니다. 대선 변수를 없애는 거다. 안철수를 국민의힘에 묶어놔야만 왜? 안철수는 과거에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했던 이제 기록이 남은 거잖아. 누가 봐도 안철수는 국민의힘과 한패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안철수가 오세훈과 단일화를 겪었기 때문에 안철수는 국민의힘과 연대 관계가 돼버린 거야. 근데 새로운 신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과는 대립각을 세울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야만 사니까. 새로운 신당이라는 정당은 국민의힘도 엄청난 비판을 할 것이고 민주당 양쪽을 다 비판하면 나머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죠.
그래야지 파이가 커지니까. 파이를 키우는 게 무선이거든요. 제가 볼땐 이번엔 좀 우리 민주진영도 똘똘 뭉치고 내가 지지하는 대권 후보가 아니라 그래갖고 절대 이탈표가 생겨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다. 그렇죠? 검찰당이 생길 수가 있겠죠. 윤석열의 아직도 라인들은 검찰에 존재하고 있고 윤석열의 어떤 허물이 밝혀지고 장모와 처가의 사건이 벌어져도 검찰에서 얼마든지 자기네들은 언론과 검찰을 믿고 윤석열이는 대권 행보를 할 가능성이 10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종인이 그러잖아. 국민의힘 내년 대선에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니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누가 나와도 민주당 못 이긴다야. 그럼 뭐야? 김종인이 얘기하는 건 안철수도 안 되고 국민의힘도 안 돼. 그럼 신당이거든. 어? 신당이면 민주당 안에서 2016년에 자기가 공천 줬던 의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도 김종인 박사님, 박사님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닙니까?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선거를 늘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거 때 선거에 본인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음에 안 들고 국민의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저쪽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마셔라. 윤석열이는 두달 안에 죽는다. 대권을 제가 볼 때는요, 김종인이 같은 이런 나름 전략가들은 윤석열이에 대해서 대놓고 어떤 그러니까 링에 빨리 올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윤석열의 후견인이라 그래도 윤석열을 빨리 링에 올리지 않을 겁니다. 최대한 윤석열을 링에 늦게 올릴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보면 그래요. 링에 최대한 늦게 올려서 이미 윤석열에 대한 굉장히 호의적인 언론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죠? 언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윤석열을 최대한 링에 올려서 하게 되겠죠. 아니, 지금 방송에 손혜원이 왜 나와? 손혜원이 왜 나와? 그냥 김종인을 존경하는 분들은 분명히 민주당에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분명히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계속 몸값 올리는 시도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윤석열의 행보만 봐도 그러잖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만나고 다니고 윤석열이랑 청년이랑 노동자랑 가장 검사들이 관대한 게 재벌인데 재벌을 제대로 때려잡았으면 비정규직 많이 줄어들 수 있었겠죠. 늘 재벌의 편을 들어주던 검사들이 이제는 노동자를 생각한다. 정치 행보를 하는 거죠. 정치를 대놓고 하는 거죠. 그치?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치인들만 생각하면 안 돼요. 대선 캠프라는 것은요, 각종 직업군들, 뭐 교수 집단, 그리고 뭐 시민단체, 모든 그런 조직들을 규합을 할 겁니다. 제가 보면 희한하게 윤석열이가 태극기부대에게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하는 이유는 국힘당 하면 극우의 이미지가 씌워져 있는데 윤석열이가 신당을 창당해 갖고 김종인과 여러 민주와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직결을 시켰을 경우에는 태극기 세력에게 지지는 받지만 태극기 세력들과 거리를 둘수 있는 굉장히 유리함이 있죠. 그렇죠? 윤석열을 태극기 부대가 엄청 지지를 하는데 국힘당과의 거리를 두면서 태극기 세력의 표는 갖고 올수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잘 싸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3자 구도로 갈 것이다. 국힘당, 민주당, 그리고 신당. 이 세력들이 계속 민주당.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번 대선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매머드급 대선 후보들이 다 나와야 된다. 다 나와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민주당이 받아야 된다. 민주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만 미운 사람, 좋은 사람 할것 없이
대선에 나온다는 사람들이 다 나와야지, 신당의 대권 경쟁이 아닌 민주당의 대권 경쟁이 누가 될 것이냐를 맞춰야 된다. 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김종인이 왜 깠는지는 제가 오늘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신당 창당의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다시 윤석열이나 안철수가 신당에 합류해갖고 서로, 왜 그러냐면 안철수 하면 대권 후보라고 생각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자꾸 안철수가 또 신당 창당을 하고 거기에 기웃거리면 대선에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안철수를 저쪽 국힘당과 엮어놓고, 묶어놓고, 그러면 안철수의 선택은 신당이 아닌 국힘당과의 연대 또는 독자연소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눈 부릅뜨고, 민주당의 어떤 사력들이 이탈을 하는지, 저는 이번에 뺏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이탈할 거라고 봐요. 뺏지를 못한 사람들이 원외에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민주당, 그래서 호남계의 수박들도 어떤 이쪽으로 신당 창당에 합류를 하고 뭐 이런 바람을 좀 일으키려고 할것 같습니다. 공감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다 이유가 있겠죠.